가정에서도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를 좀 만들어 보겠는데, 원래 카페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 가정에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바나나 우유가 하나 필요하고요. 얼음 필요하겠죠. 뜨거운 물을 안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에스프레소 한 잔. 아니면 뭐 핸드드립해서 해도 가능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이 세 개만 됐고, 지난번은 이제 콜피에서 콜라와 콜라의 에스프레소를 섞는 방법이었는데, 오늘은 바나나 우유를 한번 제가 따놨고요. 이게 혼자 찍다 보니까 누가 따주는 사람이 없어서 미리 따놓아야 돼요. 자, 우유를 좀, 바나나 우유를 붓습니다. 바나나 우유를 붓고요. 취향에 따라서 뭐 이게 한각이 정확하게 한 잔 이렇게 나오는데요. 취향에 따라서 에스프레소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카페에서도 그렇겠지만 순서라 할까요? 먼저 우유를 먼저 넣고 에스프레소를 나중에 얹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닐라 우유를 넣고요. 여기다 에스프레소를 넣었어요. 뭐 취향에 따라서 더 진하게 드시려면 한 잔 더 부어도 되겠고, 좀 핸드드립으로 원액을 통해서 원액 조그만 컵, 이런 그게 3온수 약간 못 되는 그런 3온수 정도 되는 그래서 이렇게 분화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제 우유하고 커피가 섞이고, 바닐라 우유가 원래 이제 달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닐라 우유하고 에스프레소 아니면 핸드드립 커피를 이렇게 부면 되겠고요. 색깔도 괜찮고요. 또 점점점 내려가기 때문에 스푼을 통해서 저어서 드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처음에는 좀 진한 커피 맛을 느끼다가 점차적으로 바닐라 우유의 맛이 나겠죠. 이게 콜피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바닐라 라떼, 아이스 라떼인데요. 뭐라고 이름을 부를까요? 카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한다면 바커피, 바나커피, 바나커피라 할까요?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즐겁게 드시면 좋겠어요. 설탕과 시럽은 탈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 바닐라 우유가 좀 단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커피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커피의 어떤 것을 이제 혼합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창작메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에스프레소와 어떤 것을 섞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커피에다가 에스프레소에다 우유를 섞어서 라떼를 만드는 등 여러 가지 혼합해서 창작 메뉴를 만드는데, 오늘은 콜피라고 해서 콜라의 에스프레소를 타는 그런 특별 메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비할 것은 에스프레소 하나, 그다음에 시원한 얼음, 그다음에 콜라 이게 있어야 되겠어요. 자, 콜라를 한번 따와 주세요. 따주세요. 이제 콜라를 따서 일단 얼음에 넣고 자 한번 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에스프레소 어떻게 보면 거품 같은 그런 것들이 쫙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준비해서 콜라에다 붓습니다. 근데 에스프레소를 다 보면 조금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3분의 1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채우면 되겠는데, 콜라를 채우면 쫙, 오, 아주,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한 어떤 맥주 비슷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콜피라고 하는데, 이것도 참,
맛이 있습니다. 환산과 함께 하는 커피. 아, 요거를 이제 콜피라 합니다. 에스프레소 플러스 콜라. 한번 들어보시면 또 남다른 맛이 있습니다.